지금 보시는 17곡 듀오 모두 다 100% 국내산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콩 듀오 네. 모두 다 100% 국산 콩입니다. 맞습니다. 논지에무 걱정 없이 저희가 네. 100% 국산 콩, 대두도 검은깨도 그리고 검은 콩까지도 네. 모두 다 국산 콩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안심하시고 네.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 빛깔 보세요. 오, 이게 실내의 그러니까. 색상이고요. 네. 이게 믿음의 색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17곡, 17가지의 곡식도요. 네. 모두 다 100% 국내산으로 와. 엄선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호드앤아몬드까지 오. 저희가 세 가지 맛으로 다 보내드릴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맛, 여기에 부모님이 좋아하는 맛, 네. 우리 주부님과 남편분들이 좋아하는 맛으로 모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 모아서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검은콩과 17고, 호두와 아몬드, 검은콩과 고칼슘이 보이고 있는데요. 세 가지 맛이니까 입맛에 맞게 드시면 되겠고요. 네. 이게 바로 검은콩과 고칼슘인데 그렇죠. 여기 보시면 칼슘이 200mg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따로 예. 챙겨야 했던 칼슘조차도 저희가 다 넣어드렸으니까 네. 안심하시고 건강 챙기기에 딱 좋게 드실 수가 있는 건데 칼슘을 200mg을 먹으려면 꽤 많은 식품을 드셔야 되는데 시금치만 해도 두 단. 배부르겠네. 시금치만 드시다가. 칼슘 먹다가 배불러지는 거죠. 네네네. 오. 빛깔 떨어지는 빛깔 자체도 검은콩의 네. 느낌이 그대로 살아나서. 그리고 진하다는 게 딱 그렇죠? 눈에 띄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요 컵을 타고 흐르는 요 느낌을 보셔야 되는 오. 겁니다. 이 제형 자체가 굉장히 묵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드셔왔던 두유하고는요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요. 야 아침에 건강해지고 딱 좋습니다 진짜 진해죠? 아 정말 진하고 구수하고요 또 그쵸? 하나 정말 좋은 게 뭐냐 우리가 진한 곰탕 먹으면 입술이 붙는 그런 느낌 있죠? 그런 붙는 느낌으로 정말 진하대요 그럼요 그리고 또 네. 추울 때는요 네. 이렇게 따뜻하게 두유를 좀 데피셔가지고 김보라 나는 거 보이시죠? 이 상태로 좀 드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떡이랑 네. 뭐 과자 이런 거 그렇죠. 해가지고 애들한테 한 잔씩 주면 네. 겨울에는요 뜨뜻한 게 좋은 거예요. 예, 뜨뜻한 열기가 내 몸을 타고 흐르고 여기에 100% 국내산 콩이 내 몸을 타고 흐르는 거예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저희가 말씀드렸죠. 네. 일반적인 두유가 아니에요. 홈앤쇼핑에서도요. 네. 여러 가지 브랜드의 두유가 지금 진행이 되고 그렇죠. 있는데 저희 홈앤쇼핑 유일의 100% 국산 콩을 사용했습니다. 네. 여기에 100% 전두유 방식인데 이게 무슨 방식이냐면 정말 그 맷돌에서 간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콩 하나의 영양이 통째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요. 비지까지도 다 들어가 있으면서 네. 여러분 이거는 건강 두유입니다. 이 안에는 트랜스 지방, 여기 콜레스테롤, 네. 색소 그리고 유전자 변형 콩은 아예 사용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정말 안심하시고 드실 수 있는 사무첨가로 그렇죠. 저희가 제대로 깐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런 두유를요. 네. 황성기 선생님의 국산콩 두유를요. 다 보내드릴 거예요. 다 보내드립니다. 100팩 세 가지 맛으로 보내드리는데 네. 이거를 커다란 박스 하나에 갖다 드리게 되면 선물용으로 좀 그래요. 아이, 그럼요. 집에서만 드셔야 하는데 선물용으로도 네. 좋을 수 있도록 저희가 박스 포장 다 해서 보내드려요. 검은콩과 고칼슘 세 박스. 위쪽에 보시면 검은콩과 17고 호두와 아몬드까지도 네. 저희가 박스 포장 다 해서 깔끔하게 보내드리고요. 네. 무료 체험까지도 5팩 드리니까 네. 맛에 상관없이 그렇죠. 5팩 드셔보시고 결정하시면 되는 아니, 거예요. 아니 정말 식품에서요. 굉장히 이례적인 무료 체험 기회까지 저희가 다 보내드릴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죠 여러분? 네. 이럴 때는요. 정말 국산콩 두유를요. 따뜻하게 해서 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요. 자.